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레드벨벳 웬디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웬디. 지금 구독자분이 이제 풀이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갑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병인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인일주로 태어났네요.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보는 것을 우선을 하고요. 그 다음 계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 계수가 아니고요. 지지, 자, 뭐, 축, 진 중에 있는 계수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병화는 계수가 빛을 흐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지 계수다. 그래서 천간으로 있으면 이게 좀 장해의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계수가 갑목을 생하는 것 자체는 좀 뭐랄까요? 이게 이제 좀 개수를 나무를 적시는 효과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생화를 좀 지원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 개수는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무토에게 나무는 관을 뜻하기 때문에 명예 또는 이름값 또는 회사 이런 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운의 흐름이 갑자대운 지지로 자수 왔죠. 이러면 격을 키워줬잖아요. 특히 계수가 키운 격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제 계수가 키운 갑목 이러면 관이 뿌리가 튼튼해져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회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월령이 지나치게 크면 이것이 어딜 가든 맡은 업무가 비중이 높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이미 월령이 크거든요. 월령이 큰데, 또 운에서 월령을 키웠어요 이러면 조직이 커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가 SM이죠. 근데 그걸 더 키워요 이럴 수도 있고 레드벨벳을 키운 원인 그러면 이분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맡은 바의 배역 비용, 비중 이런 것이 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업무를 많이 해요. 특히 그것이 편관이면 더더욱 힘겨운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어딜 가나 고생하는 팔자? 아, 이게 좀 이상한 말인가요? 어딜 가나 인정받는 팔자?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고생. 왜 고생을 하냐면, 인정을 받아서. 인정받았는데 왜 고생을 하냐? 인정받았으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는 어딜 가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운이 또 관을 생하죠. 월령. 네. 이러면 더더욱 더, 업무에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라면 이런 팔자가 대기업, 공기업 또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업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트레스에 익숙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가수가 되면 그룹 가수보다는
대체적으로 락발라드라거나 고음을 싸지르는 그런 음악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편관 편인의 조합은 대체적으로 달인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 그래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운이 기세를 타니 가정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할 만한 자질, 즉 스스로의 마인드가 참 좋게 자리 잡혀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세에 휩쓸려서 뭔가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거나 건강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운을 타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반인이라면 이 운을 극복할 만한 독한 마음, 그리고 이것을 버텨줄 만한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성공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사주의 구성은 살인 상생 되었거든요. 살인 상생. 편관이 인성을 생하여 그 인성이 일간으로 오는 것. 이것을 살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살인상생은 대기만성 그래요. 지금 이미 유명해졌고 이미 잘 나가는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진가는 아직 발휘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가는 뭐냐? 갑목이라는 지식을 병화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자,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팔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또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고요. 자신의 것들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 이런 게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 퍼뜨려지려면 임수를 만나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수가 36세에 5조. 그러면 이분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즉,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시기는, 36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편관은 작사를 잘해요. 편인은 작곡을 잘하죠. 그래서 가수만 하기보다 작사 작곡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연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연기를 한다면 카리스마 있는 배역 좋습니다. 왜? 편관편인이라는 것 자체가 카리스마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츤데레 같은 뭔가 투덜거리지만 이것저것 주변을 챙겨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잘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고전적인 이미지라고 얘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주에서 편관이 많으면 죄송합니다만 아줌마스럽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보통 관은 보수적이고 인성은 자기만의 생각, 주장 이게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좀 많다거나 또는 외형적으로 각진 얼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턱을 좀 깎아줘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운의 흐름이 이제 26세 되면서 개해 이렇게 가죠. 천간 개수는 갑목을 만나서 스스로 지식 체계를 완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시기. 그래서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대운에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또 그룹 생활을 하면서 그룹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개해대운에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회적인 활동보다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36세 임술대운이 오면 크게 발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이분이 스스로가 바라는 큰 성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조가 편인용신이잖아요. 재운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기 싫은데, 나에게 잘안 맞는 옷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굴레를 쓰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쌓아가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우팅이에요. 소리 질러 하는 거죠. 예, 아니면 투기. 이 투기가 뭐냐면 격투기. 예, 뭔가 좁히거나 두들겨 깨부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편관도 살이거든요. 그래서 살을 소리 질러서 뿜어내거나 몸을 격하게 움직여서 해소하거나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수 생활 참 좋죠. 네. 이런 구조는 가수 하면 참 좋아요. 소리 막 질러낼 수 있고 몸을 격하게 막 움직이면서 본인한테 쌓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다만 이 편관은 백호라든지 뭐 형살, 충살 이런 것과 다르게 나에게 침습해요. 백호나 형살, 충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육친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나한테, 즉 성향 자체가 자기 희생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희생하는 거, 이것을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면 더럽고 치사하니까 내가 희생할게라고 하는 거고, 내가 총대 맬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조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살왕 하잖아요. 이러면, 살왕은 아니죠. 살이 강하죠. 이러면 큰 성공을 앞두고 아플 수 있어요. 즉, 과로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언제? 재운이 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올해입니다. 올해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로 할수 있는 시기죠. 자, 올해 운이 기토 받고요. 해수 받네요. 기토는 겁재. 겁재는 독립, 분가, 이탈,
억울한 일, 구설 12, 이것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독립, 분가, 이탈, 이것은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독립 앨범? 뭐죠? 네, 개인적인 앨범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억울한 일, 구설 12 이런 것은 저 편관이 츤데레잖아요. 외부에서 보이기에 뭐랄까요? 좀 뭔가 이렇게 나는 잘한 건데 오해해서 구설을 만들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도와준 건데 남들이 보면 괴롭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좀 억울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잘 다독거려 줘야 되겠죠. 왜? 저 편관편이니 말만 투덜거리지 속정이 참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지지 해수 재성이 관에 합했네요. 저 재성이 관에 합하면 관이라고 하는 업무의 과중도가 높아져요. 이름값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명예운이 있는데 문제는 저게 관인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싱글 앨범이 나오면 딱히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이 잘 안 보이네요. 내년이 되면 벽갑하고요. 네, 화를 생하고 지지 자수가 관을 생하니 혹 싱글 앨범 내려면 올 하반기에 내야 내년에 결과가 좋게 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좋고요. 올해는 좀 억울한 일 생길 수 있는데 오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애정운 편관의 애정운 남자의 카리스마를 원해요. 또는 불쌍하면 챙겨주다가 정들어요 하는 거거든요. 편관편인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다운 거 좋아합니다. 즉 듬직해야 하고요. 카리스마로 나를 휘어잡길 원해요. 그러니 당당한 남자가 필요하겠죠. 자, 시기적으로 저 관이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글쎄요. 보통은 저 팔자가 지금 결혼 생각은 없어 보여요. 다만 사주 자체적으로 살짝 난습해졌어요. 그러면 옆에 남자 사람 친구는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혼 언제? 글쎄요. 좀 40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늦어지는 결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만 관이 왕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즉 뭐냐면 남자다운 것도 좋지만 평관은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마음을 열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들이대는 남자 싫어합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야죠. 그러니 옆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잘해 주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이제 시에 있으면 다재다능이고요.
시에 식상이 없으면 그냥 배운 거 익힌 거 꾸준히 잘 해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26세 정도 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될 팔자이니 앞으로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열애설? 만약에 열애설이 나면 올해 날 수가 있는데요. 겁재가 관에 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삼각관계 의심, 조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누구 만나는 거 썩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건강 좀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서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주입니다. 웬디 사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